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천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천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천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위점령군하고 위점령군하고 이런 철수해보겠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여기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